과성장을 합시다. 과성장이 솔직히 보기 제일 쉽기 때문에 과성장으로 하죠. 과성장. 지금 서버가 폭파하는 바람에 좀 안 걸리는 게 있어서 우선은 그냥 2대2로 컴퓨터 껴가지고 2대2로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엄청 못해가지고. 사실 그냥 샌드백이거든. 샌드백이야. 얘 그냥 잡혀주거든. 컴퓨터로 연습도 할 수 있는데 완전 샌드백이에요. 우선 그리고 적진을 쳐들어가질 않아 애들 잘. 그냥 가만히 있어. 중간 센트리까지는 어떻게든 뽀시는데 거의 가만히 있어. 누구랄까? 헥터는 이제 오버워치랑 좀 다른 면을 보여드리려면 근캐가 좋겠죠. 레스? 간만에 레스 한번 갈까요? 레스. 어우, 신캐 어니스트. 예술적 전투. 이게 더 기분 나빠. 당했을 때. 어, 맞아. 한 명 더 있으면 3대 3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우리 무슨 배틀복 홍보대사야? 그러니까. 배틀복 홍보대사요. 알라니 아이지 클리스. 저희는 2K랑 아무 관계는 없고요. 전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게임은 힐러가 상당히 세요. 맞아, 힐러가. 힐러들이 공격력이 상당히 세가지고 킬도 잘. 네, 킬도 잘 따요. 그런 점이 좀 재밌어요. 이게 힐이 힐만 하는 걸 하면은 좀 못하는 편에 속하는 게임이라서. 오렌디 알라니. 어, 저쪽도 알라니가 있네요. 레스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나 저번에 해봤는데 그래도 그냥 몸에 백인 게 있어서 어느 정도 되긴 되죠. 이런 식으로 칼지라는 캐릭터들이 꽤 있어요. 이 게임은 아예 총이 없어요. 네, 무조건, 아예 무조건 근접 공격이에요. 아, 이거 사람이 알라니란다. 아하, 그쪽은 사람이 알라니랍니까? 괜찮아, 알라니 하면 힐 안 줄 거잖아. 사람이 알라니 하면 힐을 안 줘요. 맞아. 왜냐면 자기네들이 어택한 줄 알고 있어. 힐러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어. 갑시다. 이 미니맵을 보시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길이 그려져 있는데 그쪽으로 미니언이 향하는 길이고 방패 모양이 있는 곳이 우리 편 센트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중간 타워랑 그 맨 마지막에 있는 방어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본진? 그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서 레벨도 올릴 수 있고요. 경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지으면. 네, 노란색 조그만한 그 오오오, 야, 잡어. 지금 얘는 약간 스킬 빨개리기라서. 오오오오. 어, 벌써 우리 편 한 명 죽었는데? 컴퓨터야. 역시 컴퓨터 못해. 어, 컴퓨터 막 죽어. 잡아야죠. 시청자기 때문에 잡아야 합니다. 핫! 잡아! 잡을 수 있겠다! 그렇지! 쥐! 야, 쥐를 눌렀어야지 어차피 죽을 거였어! 다행이다. 날 죽이느라 자칫 죽이겠어. 아, 쥐를 못 눌렀네. 이게 또 인게임에서 도발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맛에 하는 거죠. 다음에 도발을 꼭 눌러줄게요. 도발을 못했네. 아, 안타깝게도. 거기서 바로 쥐였었는데. 어, 죽어도 쥐였었는데. 다음에 꼭 쥐를 누르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대방 컴퓨터가 아닌 플레이어를 잡았다는 건 되게 큰. 발 밀고 있어 지금. 야, 이거 너무 들어가지 않니 너? 오오오오. 저 타워는 데미지가 상당히 세요. 거미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했잖아 도발. 도발 당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있는 저 거미 모양 타워까지, 그러니까 우리 본진 바로 앞에 여기 옆에 보여줄게요. 옆에 요 본진 요 녀석을 터뜨리는 거예요. 중간 타워랑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게 맵이 여러 가지라서 사실 또 다른 맵은 좀 이거보다 크고 이 맵이 제일 단순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네, 맵이라. 베이직 맵이라. 요거는 라인이 한 라인이지만 옆으로 돌아가는 길들이 좀 있어요. 아,
중앙 타워 부셔주고. 제 빠르게 부셔주죠. 오. 이거 곱둥님. 아 곱둥님을 못 잡았네. 아 힐. 힐 들어갔어. 보급 쏘고 갔다 오죠. 알라리가 힐 줬네. 찔끔일 줬어. 찔끔일. 찔끔 줬네. 찔끔 줬어. 오 뚫리는데요? 얘 약간 테러 같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테러 가는 캐릭터들만 갈 수 있는 또 길목이 또 따로 있어요. 옆으로 이 캐릭터는 못 가는데 얘는 좀 약간 얘는 테러까지 못하지만은 그렇죠. 얘는 사실 킬을 잘 따야 잘하는 캐릭터죠. 네. 얘는 그냥 킬만 따면 돼요. 사실 근캐 대부분이 잘 쓰는 거의 그냥 킬만 따면 되는 캐릭터라고요. 네. 킬러 캐릭터들이 많아요. 오! 잡겠다! 그렇지! 네. 지! 흐어! 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지금 우리는 시청자에게 도발을 나눴으니까 죽어도 돼. 할 일 다 했어. 맞아. 도발을 하고 죽는다. 도발을 하고 죽어야지. 원 171 도발. 역시 죽이고 도발은 정석. 네 맞죠. 죽이고 도발은 정석이죠. 171 도발이지. 도발의 생활아. 아 근데 이게 1킬 1 도발이 사실 잘 안 돼. 아,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그리고 이렇게 중립 몹이 있어요. 중립 몹을 잡으면 우리 편이 돼. 네 우리 편이 돼서 상대방을 공격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쪽에서 잡은 거죠 지금은. 우리 중립 몹이나 잡으러 갈까? 사실 얘는 약간 저런 중립몹 잡으면서 로밍 돌아가지고 레벨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보다 빨리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레벨은 늦었네. 많이 늦었어. 레벨은 이미 많이 늦었네요. 아주 사실 저 못하는 컴퓨터를 죽이면서 레벨업을 열심히 했어야지. 그러니까 못하는 컴퓨터를 많이 죽였어야 되는데 너무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쓰랄 한번 가죠. 피 채우고 쓰랄 한번 갑시다. 오케이. 다행인 건 상대방 컴퓨터 뭐지? 소른이 못한다는 거. 어, 맞아. 그래서 다행이야. 이 컴퓨터들은 이렇게 쓰랄 혼자 맨날 잡는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을 많이 때워요. 그러니까 빨리 잡아줘야 돼. 이렇게 중립몹을 잡고 요걸 밟아주면 저 중립몹이 우리 편이 되고 경험치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걸어 나오면서 상대방을 공격해줘. 침묵 생겼네요. 이제야 침묵이 생겼네. 이제 침묵 생기면 좀 잡을 수 있는 범위가 늘죠. 네. 원래부터 봇을 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아 네. 자기 방 만들면 봇을 껴서 싸울 수 있어요. 개인 방 하면은 봇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서버 폭발되는 바람에 잘 안 잡혀서 개인 방으로. 지금 그리고 레벨 5가 되면 궁극기를 배워요. 네. 사실 얘는 궁극기 배운 후서부터가 좀 쓸만하죠. 그때부터가 무서워지거든요 이 캐릭터는. 궁이 생기고부터가. 네 얘는 궁이 좀 좋은 캐릭이라서 그때부터 학살 타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폭발해가지고 매칭이 안 잡혀요. 아까 10분 기다리다가 핫 이슈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국. 네 결국은 그냥 컴퓨터 끼고. 아 그전 게임 진짜 재밌게 했는데. 네. 이거 야 이거 쫓아가! 쫓아가! 저기 있잖아! 한 대! 그렇지! 우리 너무 좋아한다. 내일부터 안 오시면 어떡해, 방송? 안 들어오시면. 뭐야. 아, 군 갈 수 있었는데. 와, 그 전에 죽였어. 맞아, 군 끊었어. 군타임 한 번 끊었어. 레벨 5 좀 이거 사주자. 레벨 5다. 레벨 5 좀 불안하게 했는데 당연히 먼저 죽였네. 휴. 이거는 이거 기술 생명수 Q. 이런 식으로 또 스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스킬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지? 헬릭스가 있어서 네 스킬을 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킬을 더 좋게 만들거나 뭐 아니면 또 특수 능력을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스킬 트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아 스킬 모양이 바뀌는 스킬도 있고요. 저걸 찍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아예 오 바뀌는... 중앙도 우리가 먹었어요. 중앙 쓰랄 빨라. 좋아 잘하고 있어. 예 여기는 중앙 쓰랄이라고 해서 저렇게 중립몹이 두 명이 있는 곳이 있는데 쟤네들이 이제 중보를 잘 깝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을 잘 까는 애들이죠. 깔 때는 별로 이렇게 센 것 같지도 않은데 중앙 건물하는 기가 막히게 데미지가 네,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잘 들어가요. 오 이거 맞아주면 안 되죠. 한번 휩쓸러 가야죠 이거.
이거 딱 기회죠. 기회죠. 들어 들어. 오, 야, 케빈 못 잡나? 아! 소론도 궁 날렸어. 컴퓨터 소론도. 우리 너무 죽었다. 이거 역전각 나오겠는데? 아니, 다행히 컴퓨터들이 죽은 거라서. 케빈 단단하네요. 근데 케빈이 지금 너무 되게 약해졌어요, 사실. 너프로 심하게 당해가지고, 자기도. 공격력이 너무 구려서. 사실 얘, 켈빈이 이 캐릭터 카운터죠. 그렇죠. 완전 카운터인데 사실 지금 그 적이 없어져가지고. 빨리 가자. 이 컴퓨터들은 다 일로다 와서. 이게 문제야 이게. 컴퓨터들은 저게 문제야. 맨날 저거 쓰랄만 하고 있어. 중학 쓰랄이나 해라. 원래 실전에서는 저렇지 않아요. 욕먹어요. 저렇게 하면 욕 짜게 먹습니다. 저거. 중앙 싸움이 엄청 중요한 게임이라서 이게. 이거 잡아야죠. 쿵쿵쿵! 잡은 게 아니야. 오씨야! 짜가르게 데미지. 데미지지. 이거 마음같이 안 되네. 안타깝다. 빠져야지. 빠져야 돼. 데미지 들어온 거 봐. 우와. 휴. 본마에. 빨리 기어 다 까죠. 그렇죠. 근데 또 기어라고 해서 아이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점에서 사는 거는 아니고 미리 자기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네, 밖에서 미리 세팅을 해서 나중에 게임 들어온 돈으로. 그렇지. 엠브라 잡혔고. 좋아요. 역시 플레이어한테는 안 되죠. 맞아. 컴퓨터 따위가. 컴퓨터 플레이어한테 되지 않아. 궁 7초 남았어요. 6, 5.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궁. 궁 많았네. 도발까지. 오렌딜 노렸어야 되는데. 아쉽네. 오렌딜 노렸어야 되는데 실수했어. 도발 당했네. 안타깝다. 공개 도발 당함. 그러네요. 공개 도발 당했네. 제대로 도발 당했네. 오렌디 노릴걸. 오렌디 쪽은 내 생각에 센트리한테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적어요. 너무 들어간 거라. 뭔가 킬 막 따고 막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 죽겠네. 되게 못한다 너. 싸우고 있어. 엄청 싸우고 있어 지금. 이러면 싸우는 거거든. 네, 얘는. 얘는 이미 쌌어. 데스를 안 해야 돼. 너무 많이 죽었어 지금. 이거 4초. 레벨 찾은 뭐 6이야. 막. 잡았다. 하지만 G를 못 눌러. 맞아. 상대. 저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아하. 잡아야죠. 핀도 찍어줬는데. 달려갔지만 늦었네. 난 전혀 저걸 때릴 수가 없어. 저쪽에서 먹었네요. 곱둥님 뒤에 있어. 빠져야겠다. 뭐야, 얘 언제 있었어? 궁 맞았네. 역으로 막 당하는데? 막 죽고 있어 지금. 역으로 막 당하는데? 왠지 질 것 같은 분위기가. 느낌이 안 좋아. 질 것 같아. 연속 도발. 졌네. 졌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이게 되게 모르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5분 남기고 역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임이라서. 역전각이 은근히 많이 나온 거라. 네, 다 이기다가도 질 때가 많아요. 제가 있었으면 어떻게 테러라도 해드리는데. 그렇죠. 메가일렛님이 또 이 테러 신이죠. 그렇지. 태신, 태신. 테러 왕인데. 오 이거. 아! 몇 킬? 빠져있다. 오. 컴퓨터. 야, 컴퓨터한테 어떻게 저걸 끊기냐. 컴퓨터 켈빈이 저걸 끊을 줄이야. 그러니까 컴퓨터 켈빈이 저걸 끊을 줄이야. 예상도 못했네. 와. 오, 우리 거 깨지겠다 잘못하면. 오, 요번에 세 명 잡으면은. 벌써 세 명 죽었어. 오, 이거. 어, 내가 뭐 넣는 거야, 지금. 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빠져야 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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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을 뻔했네. 어우, 죽으면 안 돼. 야, 저쪽 다 살아났어. 이제 두나. 아, 두나 찍었어야 되는데. 이제 두나가 좋은데, 아. 딜로 가야겠네. 뭐, 딜도 나쁘진 않아요. 스타일이지, 뭐. 저는 두나를 좀 좋아하는데. 지금 살 두나가 더 좋은데. 그니까, 저쪽이 이렇게 탱커류 캐릭을 아, 없기 때문에. 궁 돌아왔어요. 좋아. 우리 궁. 아, 우리 거구나. 아, 뭐 궁을 저딴 데다가 써, 컴퓨터. 어우, 소름 궁 날리는 거. 소름 궁이 약간 빗나가죠. 어, 제대로 안 맞았어, 다행히. 어, 이거 잡아야겠다. 어디서 도발질이야, 어디서 도발질. 오오오? 혹시 죽을 뻔했어, 너. 아, 또 도발 당했어. 오늘 도발 당하는 날인데? 아, 실컷 당하네, 오늘. 뚱룡이 도발 미친듯이 나왔는데, 지금. 아, 역시. 오렌지 마스터 다르네. 아, 그러니까. 아, 칼같이 노리죠? 그래서 레벨 10이야, 그리고. 지금 막대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 니가 다 싸가지고. 어, 니가 다 싸가지고 이렇다고. 맞아. 엄청 쌌어, 지금. 꿈에 그 도발 나오길. 뭔가 겐지 역할 같대잖아. 이거 봐! 겐지 역할. 겐지 역할이자 겐지춘 같은 느낌이잖아, 지금! 어쩔 수 없어. 뭐 어쩔 수 없어? 게임 이름은 배틀본이라는 게임입니다. 열심히 죽어주는. 맞아. 어, 이거, 아, 아, 이거 못 잡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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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케이! 쥐, 쥐, 쥐! 이건 눌러줘야죠! 따! 야, 죽어도 눌러야 돼! 어, 역으로 당했는데. 아, 곱등님은 잡았는데! 아. 둘 다, 두 명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아. 아. 아쉽네. 아, 거기에서 블라인드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 블라인드만 안 걸렸으면. 아이템 같은 거는 둘 다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네. 아이템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게, 이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세팅을 하고, 네. 미리 세 개를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요런, 요 지금, 요 노란색 저거를 깨면은, 이걸 먹고, 인게임에서 돈이 생기는데, 그 인게임 돈으로 그거를 세금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뭐 유료 아이템은 스킨밖에 없어요, 사실. 네. 전혀 뭐 스킨 도발 뭐 이런 거? 네, 스킨 도발. 그냥 게임 외적인 아무 영향이 관련 없는 영향 아무 것도 없는. 뭐 이거 잡아줘야 되네. 아, 이거 잘하면 못 잡을 것 같은데. 궁 쓰면 안 돼. 궁 쓰면 안 돼. 오오 야야야. 궁 있는데 지금? 지금 궁 있는데 저렇게 쫓아오면은 어 역. 어 이거. 잡아야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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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레스 캐리 해줘요. 아 나였으면 캐리 했는데. 뭐
나였으면 이렇게, 야, 나는 저번에 할 때 이렇게 못하진 않았어. 어? 그때, 어? 밸런스 완전 안 맞게 팀 걸렸는데 나 이렇게 못하진 않았어. 아, 아쉽네. 우리 쉐파 뭐. 아우, 야, 쉐파에 9까지 막 미친듯이 날라오네. 아, 중앙 뺏겼네. 아, 중앙 뺏긴 거 크죠? 빨리 저걸 잡아야 되거든요. 이러면은 플레이어한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중간 타워랑 마지막 타워를 엄청 빠르게 부실 때, 오, 피해야죠. 아, 맞았다. 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 빨리 죽여야죠. 어, 공 날라고 난리 나. 아, 깨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오, 데미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어, 야, 궁 쓴다, 얘! 어이. 어디다 쓰는 거야, 궁? 어, 다행이다. 아, 깨졌다. 오, 잡겠다. 아! 아! 아니, 그거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지금 데미지. 왜 안 죽냐면은 이걸로 캐릭터를 잡아야 되는데. 아, 잡아야 풀이 떨어지는. 피바랑 풀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 다행이에요. 아, 중부 안 깨졌어. 피는 안 달았어. 근데 점수 차 한번 볼까요? 야, 완전 밀리네요. 20점 차. 점수 밀려. 완전 밀리네요. 망했어. 어떻게 1이라도 빼야 되는데. 1이라도 빼야 돼. 캐릭터가 없어. 너 내가 빼야지. 내가 빼야 되나? 궁 다 날리고. 어. 돌아가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영웅이 돼야 되나? 내 생각엔 못할 것 같긴 한데. 많이 힘든데 사실. 팀에 12킬 1데스가 있다고? 아, 우리. 아, 막태님이시나. 오, 잡았다. 2킬. 오케이. 오, 잡았다. 나가! 도망가! 아! 또 죽었어! 아, 저거에 맞았구나. 쇼크에. 이게 컴퓨터 껴서 뭐. 그니까. 상황이 좀 달라요. 근데 컴퓨터 꼈는데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엄청 죽었어. 14망이야, 14망! 거의 곡둥님한테 다 죽었어. 8킬 14망이요! 어? 이기에 규규님을 극딜하자. 난 극딜하겠다고? 어떻게 극딜할 건데? 이거 나온 지 오래 좀 된 게임이라서. 네. 어느 정도 이 오버워치보다 먼저, 네, 나온, 먼저 나온 게임이라서 좀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미 도가 트신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사실 초보자들이 좀 들어와서 힘든 게 그런 것 때문에. 네. 흠집 털리고 접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또 사람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거 세일해가지고. 네. 근데 또 수줍게 줄기 시작했어. 네. 흠씬 털려가지고.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털어. 어. 자비였게 다 죽이는 바람에. 우리처럼 맨날 랜덤 고르라고. 그치. 자비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비가 없어. 백맹인 사람들은 꼭 주격해만 고른다. 이거 무조건 됩니다. 우리가 또 빼자. 어? 이거 쏘는. 잡어? 아우, 안돼. 뒤에 코. 뒤에 극등님 계셔? 극등님 써도 막 그냥 갈 거야, 쓰다가. 쓰다가 궁 맞고 바로? 역관과? 극등님을 먼저 죽이면 내가 차라리 안심이 되는데. 극등님부터 잡아. 모르겠어. 돌아 들어가. 수세미님이라도 잡고 싶은데. 저쪽 있다. 곱등님. 곱등님은 곱등하고 울지요? 오, 끝에 걸렸다. 아, 야! 아, 이걸? 이걸? 필요 없는 애만 잡았어. 뭐 한 거죠? 위로 올라갔어. 야, 이거 뭐 한 거죠, 지금? 튀어. 빨리 쳐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점프팀을 쏘는 기술이 아니야, 이거. 안정적으로 써야지. XX.
안 맞았어. 규빈님 궁 하나도 못 쓰고 결국 또 잡혔네. 아, 또 죽었네. 아. 또 잡혔네. 이제 함부로 도발하면 안 돼요. 노리고 잡아 이제. 작정하고 노리는데. 노리고 잡네. 작정하고 나와 날 노리고 있어. 알라니 했어야 됐나? 제가 돌아가서 입이라도 빼야겠다. 규빈은 사실 알라니가 좋겠는데. 아! 요즘 새지 너! 새하면 오 너 새파지 요즘! 새 했으면 죽이다 했을텐데. 아 도발 저거 섬뜩하다. 아 되게 재밌는 도발들. 네. 기분 나쁜 도발 되게 많아요. 진짜 도발의 의미를 두는 오 이제 그 당모양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어 안돼 안돼 어 다행이다 국빈이 죽었다. 어 왜냐면 지금 우리 야 이거 600원짜리 해줘야 돼. 아 지뢰판 지뢰바 딜 너무 아픔. 와 이거 1이라도 깰 수 있을까? 상대방 그 건물에 1이라도 타격을 주면은 더 타격을 많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동점일 경우에는 점수차. 점수라도 지금 우리가 밀려가지고 사실. 네. 우리는 어떻게든 이기려면 무조건 건물을 깨야 돼요 지금. 건물을 안 깨면 사실. 지금 사실 컴퓨터에는 건물을 깰 수 있는 캐릭이 있는데 컴퓨터가 깨줄 리가 없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이건 잡았네. 이거 좀 불안한데. 오! 야 이걸 걸리냐? 아! 위험하다. 20점 상 계속 나네. 싼. 진짜 싸네. 엄청 싼데. 아. 아 참고로 곱등님 방풀 중이라서 잘하는 거다. 그렇구나. 방풀 중이라서 그렇구나. 캐릭터 놀지 마고 이기라도 빼놔야겠어. 지금 하고 있어. 방풀 중이구나. 방풀 중. 역시 어쩐지 강하더라 그지? 맞아. 방풀 중이었어. 우리 위치를 다 알고 있어. 우리 저걸 파악하고서 가는 거였구나. 맞아. 합리화하자 빨리. 빨리 합리화해. 아 지겠다. 근데 깨질 것 같아. 아 깨졌어. 아, 아니 우리가 더 깨면 돼. 근데 우리 실드라도 부실 캐가 있어야지 좀 들어가서 이거 뭐 빼기라도 할 텐데. 어니스트 사실 컴퓨터가 있긴 한데. 어우 아 이거 망했다. 이게 상당히 위치 파악을 못하게 해요 저 블라인드 걸리면. 블라인드가 상당히 강력해요. 많이 써. 지겠는데? 우리 마태님께 패배를 안겨드렸어. 패배야 38은 너 때문이야. 솔직하게 맞는 것 같지 않아? 아 막캐리 너 못하네. 뭐라고? 왜 날 캐리를 못해 이거. 뭐라고? 이 뻔뻔한 놈. 날 캐리 못하면 못하는 거야. 아이직을 믿으세요. 아이직을 어떻게 믿어요? 제 컴퓨터인데. 날 캐리 못하면 못하는 거야. 이런. 아, 오늘 그래도 즐거웠네. 마지막 게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거 마지막 게임 전 게임이 진짜 재밌었다. 야, 그때가. 오오오. 힘들다, 힘들어. 어이, 막다 끝나겠네. 막다 끝나겠네요. 진짜. 내가 봐도 딱 막다 끝날 각이다. 이제. 오늘만 우리 방송을 보신 분은 아 저분은 게임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렇게 되는 건가? 어 이거 뭐 알아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와 이걸 못 잡네. 와 진짜 쩔어 역시 알라니. 아 역시 사기캐야. 아니 중간에 피차도 살았어. 아 자일로 사네. 레스라는 캐릭은 똥캐구나. 솔직히 거의 사기캐급인데 그대로 쐈어. 나는 봉인캐라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너프가 돼서 그래도 나쁘진 않았네. 너프 돼도 사실 좋은데. 너프 돼도 사실 좋았는데 이게 궁풀만 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데미지가 준 것도 아니고. 백도어 할 수 있는 캐릭을 컴퓨터가 하는 중이라 이거 백도어가 안 되겠네요. 백도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렉스가 백도어하는 캐릭터가. 아. 왕비는 언제 하나요? 아니 이미 못했어. 싸가지고 이미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이 캐릭터는 원래 랩업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오! 잡았다! 근데 지금 초반서부터 완전 잘못했어 얘가. 컴퓨터를 잡았어야지. 뭐하는거야. 어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와 진짜. 와 홀 들어갔어. 와 힐 진짜. 어, 이거 그래도 잡겠다. 그래도 데미지가 줄어서.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어 지금 초반에 중립 잡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초반에 중립 킬을 못 딸 것 같으면 중립을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킬 못 따면서 너무 깝죽됐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은 제발 마태님 3만 빼면 조금만 빼면 되는데. 아 영웅이 못 됐어. 아, 못 됐어. 안돼 안돼. 아~ 집에 가네. 오 뺐어 뺐어. 오 뺐어 뺐어. 야 지금 우리 편 막 찍고 있어. 빨리 방어하러 가. 방어만 해. 방어만 해. 방어만 해. 이겼어. 이기자. 이겨. 이기나. 이겼어 이겼어. 야 싸도 이겨. 싸도 야, 이겨. 이겼어 이겼어. 오 이거 압도적으로 이겼어. 못하는 거 맞았죠. 아 저쪽 되게 못하네. 아이, 뭐야 이게. 에이. 이걸죠. 이거 영상 올리지 말고 부들부들 올려야지. 야 이걸 지냐. 아우 야 진짜 못하네요. 아, 근데 이렇게 내가 이기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쌌는데. 그러니까 와 맞았는데. 아, 이라고 내가 이렇게 쌌는데. 그 이걸 지나. 아, 7, 6, 5, 4, 3, 아, 2, 이걸 지다. 2, 이겼다. 아, 역시 이 게임 끝까지 봐야 돼요. 맞아. 이런 재미, 이런 맛이야. 네, 이런 와. 맛이죠. 아우 나왔어. 아우 나왔어. 아유 진짜 못하시네. 아 이겼네. 내가 일부러 싸도 이기네. 그러니까 내가 싸도 이기네 내가. 와 이겼다. 내가 잘했으면 어떻겠어. 그냥 이겼지 이거. 그렇지. 밸런스를 맞춰준 겁니다. 이게 바로 재량껏 한 거죠. 밸런스를 일부러 맞춰준 거야. 이럴 줄 알았어. 휴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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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서 다행이야.